황상철 씨가 이 내온 요리 좀 봐. 아, 네. 아니, 어, 직접 하셨어. 아니요, 제가 하셨어. 아니, 아니, 죄송해요. 직접 하셨어. 제가 직접 하셨어. 형, 이거 좀 너무 다른 판이랑 다른 얘기가 나. 직접 하셨어. 안 하셨어도 아니? 정말 고맙지. 사실 저희 가족들이 예. 같이 좀 같이 먹고 막 친구들도 오늘 밤늦게 만날까 하고 가족한테 말 이렇게 더듬어. 아지트요? 아니 형, 아까만 해도 교수처럼 얘기했거든? 진짜 나. 근데 지금 와. 엄병과였는데 아까 엄병과였는데. 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찹스테이크고 이거는 새우, 그다음 돈가스. 그다음에 이제 연어 샐러드, 그다음에 이건 이제 먹태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번 이렇게 친절하게 요리 설명해 준 적 없어. 말도 안 하는데 먹더만 뭘? 네, 배가 고파서요. 잘 먹겠습니다. 네네, 많이 드세요. 네, 맛있어요. 아, 네, 조금 데펴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깐만. 여성스러우시네. 아니 잠깐, 아니 다녀오세요. 엄청 여성. 10살이냐고? 아니, 스타일이 어떠시냐고, 언니, 보니까. 아니, 이쁘시네, 실제로 보니까. 야, 우리 무슨 자리가 이거. 아니, 나는 그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야, 우연히 됐어. 난 그냥 밥 먹으러 왔는데. 형 온다 그러니까. 그 남자 온 자리 아니잖아. 형 온다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닫았어. 어? 샷다 내렸다. 1년 샷다 내렸다지. 샷다를 내렸어. 가게 밖에 문을 껐어. 응? 대세들. 아유. 문 내세요. 오빠 내세요, 오빠. 프로그램이 줄 서 있대. 방송가에서 윤정수를 잡아라. 윤정수를 잡아라. 와. 뭐해? 이게 여자가 오빠. 잘 들어오면 집안이 잘 다 완전히 바뀌어. 수기가 맨날 하는 얘기. 그래서 너무 고맙다 진짜. 아니 고마운 게 아니고 그래서 튜디오 7대 3을 좀 달라 그랬어. 줘야지. 줘야 되지 오빠. 줘야지. 아닙니다 아니다. 아니 언니. 아 안녕하세요. 야. 오빠 오빠. 누나 진 오빠. 아, 야. 뭐, 상견례야, 뭐야, 이거, 저거. 아, 오빠까지, 이거, 가족까지 보는 거, 참. 와. 아, 예. 오빠시구나. 어, 오빠도 키가 크시고, 아주. 응, 아, 이 집, 이 집, 저 집. 야, 근데 좀 자리가 좀. 불편해? 불편하진 않은데. 안 불편하죠. 뭐, 뭐가 불편해. 여자 한두 명 만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네 말이 맞긴 한데. 매일 있는 일인데, 뭐. 아, 매일 있었으면. 불편해, 이거 봐. 아니에요! 에이, 무슨 언니 얘기를 해. 아니에요, 누나. 우리 이제 많이 퇴색됐어. 퇴폐박송이야. 근데 오빠 무슨 일을 해도 더럽지가 않아. 야! 이야. 새로 헤었어. 야. 이거 저기 차가우시면 이것도 튀겨 올게요. 아니야. 언니가 충분해, 괜찮아. 네. 괜찮아. 원래 평소엔 관리야. 하세요. 전혀 하지 않는데 바쁘다 보니까. 누나 근데 모자를 좀 약간 올리시는 게 약했어요. 아니 너무 약했어요. 아니 너무 아니야 괜찮아 언니. 괜찮아? 아니, 누나 모자 주세요. 아니야 쓰고 계셔도 괜찮아. 아니 아니 뭐 머리가 약간 정전기 때문에. 네네. 그럼 제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거울에 화장실에만 있어가지고. 아니야, 화장실에만 거울이 있는 거지. 예. 거울에 화장실? 아니, 긴장되나 봐. 긴장돼. 어떡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 남자다우시다. 아니, 그러면 완전. 그럼. 아니, 서영이 오빠 너무 귀여워. 응? 7% 아직 안 된 거야? 안돼 10%는 하자 뭐래 응? 대국민 사기를 안 만들려면 하자 응? 아 난 사실 이상형이 수홍이 오빠인데 그래요? 응 수홍이 형은 다 좋아해 응 나 수홍이 싫어하는 오빠인데. 여자가 없어 잘생겼잖아 오빠 비비야 응? 그럴까? 오빠 혹시 일 떨어지면 저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저랑 만나면 기본적으로 일을 한 여성이 못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댓글을 봤는데 내가 정말 정수를 아끼잖아 댓글을 보니까 다 네가 아깝다 그러고 다 정수는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너도 내 후배고 내 동생이지만 한쪽으로는 야 수기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응? 여러 가지로 네가 잘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팬들이 과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걸 내가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 또
어? 어? 빨간색이 다른 사람이 잘 되어서 왔어요. 어.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맛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맛있지, 여기. 음식이 맛있지, 여기가. 진짜 맛있다. 오빠 테니스 좀 칠 줄 아세요? 테니스. 테니스? 네. 배워야지. 아, 저 배우고 싶었던 운동이에요? 난 배드민턴을 좋아해. 아, 그래요? 네. 전 탁구도 좋아하는데. 저 탁구 좋아해. 탁구 진짜 좋아해. 네. 탁구 잘 쳐요, 저 여자치고. 저도 탁구 좋아하고. 네, 네. 배드민턴. 탁구를 배워야 되는데? 네. 여기 앞에 제 작업실인데 탁구대가 있어요. 아~ 윤도준 씨가 선물해준 탁구대가 있어요. 어, 탁구채 4개 있어? 어. 어, 복식초로 한번 해볼까? 난 너무 멋지는데? 거기 바도 제가 만들어놨어요, 제작실에. 멋지지 마.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 오면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멋지지 마. 그림도 그리고 사람들 오면 거기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가까워요, 여기서. 제주가 많으시구나. 걸어서 한 7분? 아니, 서울대. 국악과인가? 서울대 국악과. 알아. 그, 라디오스타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 근데 국진이 형 좋다고 그러셨지 않으세요? 아, 동기지, 오빠랑. 아, 예. 아, 동기예요? 예, 저하고. 그리고, 그, 감자골 4인방, 뭐, 가족 같은 형이죠. 감자골 4인방은 누구야? 박수홍. 세상에 가라는 걸 좀 알고 자세요, 잠깐만. 본인 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혈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20년 전 얘기. 근데 4인방들이 눈빛이 다 그렇구나. 아, 어때요? 눈빛이? 어, 래빗. 어? 아, 토끼. 아, 토끼. 네, 토끼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갉아먹을 거 없나. 막 어. 이렇게, 이렇게 찾는 그런 느낌. 아, 근데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아. 봐봐, 그지? 난 맨날 보던 눈이야. 그냥 오빠 잠을 하다. 눈이 여, 이런 것처럼 빛나요. 아, 이렇게 유리, 저런 거. 고맙습니다. 아니요, 진짜 좀. 천이야 들어가고. 지금 한 13개인가 꺼냈어? 전 13개인가 꺼냈어. 많이 꺼냈네. 천일 양화 중에 13개인가 꺼냈어. 13개인가 좀 꺼냈네. 아, 근데 천일 양화가. 아,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우리끼리 그냥. 아우, 아유, 잘 드신다. 배가 아니, 정말 고파. 요새 너무 맛있어. 야, 이거 고기 정말. 아니, 그럼 오빠 마포 어디 살아? 난 상암동 방송국 바로 앞에. 아, 진짜 야. 지나가는 길이네. 뛰어오면 15분이면 와요. 뛰어서요, 예. 반가운 마음에. 네. 연예인이 상암동에서 밤에 뛰어오면 좀 그렇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오빠 그냥 맨날 그 집에서 그냥 혼자 밥 먹고, 뭐, 그냥 굶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어, 그래, 그래. 아니, 나 방송 끝나고 저녁은 여기서 먹어, 그냥. 저녁. 밤에 하고.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밥 먹고 가고. 응, 집에 부모님들 드리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하러 그냥. 가까운 데 사실. 아, 여기,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실제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달라요. 방송에서 보던 거. 달라요. 다르지? 완전히 남성적이고. 완전히 달라요. 여성들이 상당히. 그래서 완전 상남자 아니야? 그 깜짝 놀랐어. 방송에서는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야. 어, 나는 오빠 옛날에는. 형. 아, 싫어. 압력있다. 싫어. 이거 싫으세요? 이거 싫으세요? 그건 또, 예. 눈이 너무. 눈이 너무 맛있어. 아니, 오빠 여기 술을 드세요. 어. 술을 안 드셨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네. 맛있다, 이거. 아니, 죄송한데요. 네. 방송하고 클럽하고 좀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아, 클럽 다니셨지, 2년간. 어. 나는 정말 이게 안 뵀을 때는 전혀 그런 쪽이 아니신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뵈니까 좀 놀셨던 것 같아. 최근에. 오빠 놀았어? 그럼. 남자가 좀 놀아야지. 너무 안 놀고도 나중에 또 뒤에 바람 나면 무서우니까. 답답했어, 내 자신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처음 사귀었던 여성분을 한 10년 가까이 사귀셨거든. 사귀었던 분들이 오해할 텐데. 그래, 내가 잘못 알았나? 다 자기라고 얘기하기. 아, 오래 실수가 잘된 것 같아. 진짜요? 한번 만나면 오래 만나. 저도 한 잘 되면 연결을 시켜야지. 5년 가요. 아니, 산통 올게요, 오빠. 20대 초반에 만나서 10년을 아니, 왜 가라고 자꾸 오지 마. 택시를 줄 테니까 집에 가. 그럼. 30대 때 만나세요? 많지 않지, 두세 명. 택시 타고 집에 가. 세 분은. 집에 가. 갈라고? 네? 아니. 돈 내려. 돈 왜, 돈. 아니, 아, 집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정말? 아니. 야, 내가 좋다니까 가요.
예? 오빠 그거 싸줄까요? 아니야. 어머, 뭐야, 오빠? 비싸. 달러가, 달러가 올라가지고. 예. 어, 달러 갖고 다닐 수 있는구나.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많아? 저도 갈게요, 오빠. 이렇게 줄 거면 저도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나이 가능성 너희 있어요, 지금. 너는 가. 오빠는 가. 난 또 한 30만 원 정도 갈게. 아, 진짜 가려고? 몸이 아파요? 아니 왜 보내? 아니야. 네? 아니 같이 계셔야지. 나 정수 있어야지. 나 정수. 아니 자꾸 그래. 얘기하고 딸리기하고. 야 여자가 좋아하잖아. 저 남자가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살아도 좋아해. 그게 어쩔 수 없는 여자의 마음이야. 못든 척 안 하지. 제일 싫어하는 그건 안 하려고. 막 씹으면서 얘기하고 끼고 얘기하고 제일.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은 이제 생각 없으시다고 그러시던데. 아니, 운명적인,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면. 아. 정말 신중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를 낳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부모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결혼해야 되잖아. 오빠 진짜 멋있다. 근데 그동안 못 만나신 거 남자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애매했어. 난 안 물어봤어. 안문. 안궁. 저는 이게 이 친구들 보면서 전 처음에 굉장히 안 된다고 반대했었어요. 이게 뭐냐고 막. 근데 내가 화면을 보고 나서 또 요즘 정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확 봤어요. 완전 달라졌어. 사랑받는 얼굴. 정말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여자가 만든다고. 정말 그래, 내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 여자덕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부수할 생각이 없는데 너희가 정말 그 금기를 깬다면 내가 줄게. 정수가 맨날 얘 이제 처음에는 막 잘하지 마 이러더니 요즘엔 그 소리도 안 해. 정수가 왜 착해졌어? 애들이 또 안 떠올라. 그건 진짜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돼. 그래?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장난을 안 치게 되거든. 아니 내가 뭐라고 했지? 처음에 안 된다 그랬잖아. 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돼. 그리고 저기야 어? 지금도 너무 이쁜데 그 1억 천 받으면 유괴들린 줄 아자. 왜? 근데 큰 돈이야. 어디를 리모델했어? 어디를 리모델? 근데 진짜 네? 신혼집 하고 또 리모델링 할 거 있어요. 신혼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건 다 해. 화장실 같은 리모델링 다 해. 그거지? 저는 어디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앞에서 보게 되면 챙겨주는 게 뭐 집에 가라고 막 구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 막 애교로 보이고 진짜 무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주 신혼에서 이제 둘이 투닥거리면서 정말 친밀한 친구 같기도 하고 이런 사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보이더라고요. 부러웠어요.